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근데 매번 유명한 곳만 가다 보면 조금 지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숨겨진 보물 같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멋진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이곳들은 꼭 한 번쯤 가봐야 할 매력을 가진 곳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강릉의 주문진. 강릉 주문진 해변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적하고 평화로운 주문진의 숨은 명소들이 있어요. 작은 카페들과 독특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많아서 산책하기 딱 좋답니다. 둘째, 전주의 한옥마을. 아, 전주 한옥마을은 유명하죠? 하지만 관광객이 덜 찾는 작은 골목들로 가보세요.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 가옥과 조용한 골목길들이 정말 멋져요. 그리고 전주의 맛있는 음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셋째, 해남의 두륜산. 해남의 두륜산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 중 하나예요. 산을 오르다 보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 있어요.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멋져서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답니다. 넷째, 보성의 녹차밭. 보성하면 녹차밭이 떠오르는데요. 대규모 관광 명소보다는 작은 녹차밭들을 찾아보세요. 차 한 잔의 여유와 아름다운 경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다섯째, 경주의 양동마을. 경주는 역사의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양동마을은 꼭 가보셔야 해요. 고즈넉한 분위기와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져 있어 한국의 옛 모습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여행지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1. 강릉 주문진 한적한 해변과 독특한 가게들. 2. 전주 한옥마을 작은 골목과 전통 가옥, 맛있는 음식. 3. 해남 두륜산 자연과 단풍의 아름다움. 4. 보성 녹차밭 여유로운 차 한 잔과 아름다운 풍경. 5. 경주 양동마을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 이렇게 숨겨진 보물 같은 여행지들을 한번 가보시면 분명 새로운 매력과 힐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여행 계획 세울 때 참고해 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